안녕하세요.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. 아가씨, 허리 안 아파요? 이렇게 허리를 흔들고 있으니? 우리 여기 대롱대롱 걸어놓는 대롱이들. 얘네들은 그냥 너무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예, 보세요. 장미어부랑, 제가 장미어부를 유난히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장미호불을 만들어서 겨울에도 집안에 가서 다잘 데리고 있으면요. 안 죽어요, 안 죽어. 아이고, 제니도 여기 너무 뜨겁구나. 얘가 이렇게 진주 목걸이. 너무 예쁘죠? 이런 애들을 제가 좋아합니다.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을. 너무 예쁘죠요. 오, 얘네들은 해 이렇게 받고 하니까. 그리고 흑사금. 제가 흑사금만 살렸어요. 뭐, 핑크마녀 철야 그 대품들 다 녹여서 갔고요. 안 사요, 이제. 저에게 배신 때린 애들을. 이거가 그리고 서우각인데, 크지 않는 몸집이에요, 서우각이. 근데 이게 꽃볼. 꽃볼이 이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있어요. 하나, 이게 서우각이 꽃이 엄청 크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꽃이 제가 보기, 눈에 띄는 것만도 서너 개거든요. 그럼 아, 저쪽에 또 있어요. 그러면 같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근데 얘네들이 같이 피면 부딪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따로따로 피나 봅니다. 그리고 아예 여기는 한 번도 차광을 시키지도 않고 뭐 비가림도 해주지도 않는 애들만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. 살렘 살고 죽을렘 죽어라 그랬는데 그런 애들이 왜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있고요. 여기 애들도 여기서도 녹아내린 애들 많아요. 겉보기에만 멀쩡하고 지금 그래서 녹아내린 애들은 아예 뿌리채 뽑아가지고 뿌리 말리고 있고요. 여기도 지금 저 백봉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엄청 뜯어내고 있어요. 완전히 녹아내린 애들. 어휴. 근데 제가 선인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요런 애들도 멀쩡하단 말이에요. 이 미니 선인장 이런 애들도. 근데 이 다육이는 조금만 큰 애들은 아니 다육이가 훨씬 몸집은 큰 애들이 못 견뎌요. 이거 건들면 뚝뚝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아유 다육이 말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아내들은 그냥 잘 있겠지 하고 안 둘러보고 있어요. 여기까지 제가 관리하기에 너무 올해는 버겁고 힘들고 겨울에는 얼어 죽어 여름에는 타서 죽어. 여기도 선인장하고 막 섞인 애들이 여기에 있는데 다잘 있어요. 선인장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잘 있고 꽃을 이렇게 피워주려고 여기도 꽃대 올리고 여기도 꽃대 올리고 꽃 1년에 몇 번씩 피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죠? 요쪽 하늘 보여드릴게요. 비 맞고 이 더위를 다 겪으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. 제가 1인 1화분을 쓰다가 지금은 이 화분 큰 거에는 다섯 집이 한 집살이를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.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 지금 이렇게 꽃을 피고 있는 꽃이 피었는데도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더우니까 제 모습을 못 보여주는 이런 데니스 같은 애들. 너무 꽃이 정말 예쁜 애들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꼴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한 집에 한 지붕은 아니고 한 집에 세, 네 가족씩 이렇게 살고 있고요. 또요 아래도 삽목해서 낳는 그 랜디 여기도 막 삽목해갖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. 여름에는 많이 죽으니까 여기 막 이렇게 해놨는데 다행히 다 살았습니다. 이제 요런 삽목 애들은 큰집 옆에 방한 칸을 얻어서 집어넣을 거고요. 이거는 선셋 베고니아였나? 핑크 꽃이 피는 베고니아예요. 꽃이 참 예쁜데
아직 올 여름에는 꽃이 안 피고 있어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. 너무 그늘에 놔뒀나, 너무 땡볕에 놔뒀나. 뭐, 네, 제가 이들 마음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, 여기는 저, 그 바이솔들의 집인데, 그래도 다행히 완전 무르지 않고, 이렇게 잘 크고, 색비루. 너무 예쁘죠? 색비, 이런 거는 정말 키우기 쉬운 아이들, 이렇게. 이렇게 그냥 놔두면 예쁜 색비름. 아, 여기 바이솔도 많이 돌아가셨네요. 그냥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깨닫는 거는 잘 된 애들로 그냥 풍성하게 한쪽에 심어놓자. 이거 보세요. 여기다가 제가 쪼꼬미 베고니아, 팝콘 베고니아를 여기다 꼽았는데 너무 잘 살잖아요. 이런 데는 팝콘 베고니아를 심어서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. 다른 걸 안 심고. 여기에도 제가 장미 허브만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. 꽃잎이름은 뭐 매년 가을이면 이게 불타잖아요. 물이 들어가지고. 그럼 꽃이 너무 예쁘고. 오늘은 조금 이런 거 정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. 이건 10년도 더 묵은 우리 집 블랙 올리브 나무는, 올리브는 한 번도 안 열려줬어요. 오늘은 이렇게 보고, 또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다음에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여러분, 맨날 제가 클로징 탁 하는 장소가 여기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하는 건데, 더위에 고생,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나으세요. 저도 감기인데요. 감기가 쉽게 낫지는 않습니다. 코로나가 다시 그게 유행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요. 모르지요, 뭔지. 그냥 약 먹고 쉬고 그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